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. 2월 1일 월요일 밤입니다.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죠. 우리는 비록 대면 비대면 그래요.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글자로 함께 교감을 하는 사이입니다. 우리는 글자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. 하루하루 정말 꼭 열심히 사셔야만 합니다.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작거나 적다는 이유, 큰 것보다 작은 것, 많은 것보다 적은 것, 그렇게 작거나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작은 것을, 작거나 적은 것을 소중히 하고 절약하는 사람을 보면 뭐 째째하다, 통이 작다, 뭐 그런 말로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분위기예요. 사회가 그러한 분위기로 사회가 만연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세요. 점심을 먹은 후에 커피 한 잔을 합니다. 그러면 비싼 데 가서 커피 한 잔을 꼭 마셔야만 됩니까? 그건 뭐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르겠죠. 그렇게 비싼 커피 마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동 판매기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, 편의점에 들어가서 1200원, 1500원짜리, 저는 편의점 그 커피 가격은 잘 알아요. 자주 가니까. 그런데 이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는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어요. 제게 카톡을 통해서 스타벅스를 그 포함한 그러한 메이커 커피숍에 그 커피와 또 케이크 이런 거 선물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런데 저는 그거를 모아두고 아직 단 티켓 단 하나도 안 썼어요. 그거를 꼭 모으려고 한 건 아니고 굳이 이렇게 갈 이유가 없어서 아직 안 가봤습니다. 그래서 그런데 가격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몰라요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앉으셔도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뭐 자판기 커피를 마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을 좀 쪼잔하게 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. 그 사람 좀 뭐 통이 작다는, 또 모도랭이라든지, 또 너무 절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있어요. 또 누가 뭐 사달라 할까봐 스스로 또 그렇게 싼 걸 먹는다든지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커피 한 잔에 쓰는 돈 결코 무시할 만큼 하찮은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. 그렇게 좀 비싼 데 가서 매일 한 잔씩 마셔보세요. 그거 한 달 얼마 됩니까? 10만 원 넘어가죠? 그거 우스운 돈이 아닙니다. 그 10만 원만 있는 원금이 아니라 거기에 투자라는 것이 붙으면은 그 돈이 거기에 얼만큼 달라붙겠습니까? 그렇게 해서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.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. 큰 배가 가라앉는 것도 조그만 구멍에서 시작이 된다고,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지는 것도 조그만 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.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있어요.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, 티끌모아 태산, 뭐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. 작은 것을 소중히 해야만 큰 것을 이룰 수 있음을 말하는 우리의 속담들이에요. 반대로 작은 것을 무시하면 결국 큰 화를 입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작은 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우를 범합니다. 사실 세상에는 영원토록 큰 것, 영원토록 작은 것, 작은 것은 언젠가 커지고 큰 것은 작아집니다. 큰 것을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작은 것을 꼭 아껴야만 합니다. 반면에 큰 것을 소유한 사람은 언젠가 작아질 수 있음을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. 나는 지금부터 안 망해. 나는 지금부터 탄탄대로야.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작은 것은 하찮아서 버려야 하거나 불쌍해서 돌봐야 할 그런 게 아닙니다. 그 작은 것이 결국 큰 것을 만들거든요. 반대로 큰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작은 것을 소중히 해야 됩니다.
큰 배가 침몰하는 거 작은 구멍에서 시작되잖아요. 작은 구멍에서 물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점차 그 틈이 점점 커지잖아요. 인간관계의 금도 마찬가지로 작은 틈이 원인이에요. 또 안 좋은 얘기지만 부부의 이혼도 아주 사소한 말다툼이 그게 근원이 돼서 이렇게 이혼까지 가고 큰 부부싸움이 되고 이런 경우 아주 허다합니다.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은 작은 것이 결국 큰 것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반대로 작은 것은 정말 앞으로 큰 성공의 초석이 디딤돌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, 사장님이 직원들의 생일이나 꼭 부인들의 생일을 챙겨주는 그러한 섬세함을 만약에 보여준다고 생각해 봅시다. 그 조직의 사기는 정말 하늘을 찌를 것이에요. 돈으로 따진다면 대표, 사장님, 또 이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그거 얼마 되겠습니까? 그러나 그렇게 투자한 돈이 이 조직의 사기를 아주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일 것입니다. 또 부가가치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? 작은 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이런 의식이 푼돈을 통해 싹 든다면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정말 뭐 마당에 길거리에 풀 한 포기도 그냥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애정을 갖게 됩니다. 큰 것과 작은 것은 그 시간 속에서 결국 동전의 양면이에요. 동전의 양면입니다. 그러니 큰 것만 귀중하게 여기고 작은 거를 뭐 하찮게 여기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작은 돈이더라도 절약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. 푼돈을 그 아낀다면은 술 마시는 남자들 보면 뭐 여성도 있겠지만 술 마시는 횟수 또 술 마시는 시간도 줄어들어요. 또 술값 밖에서 사 마셔보세요.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? 또 술집 찾아 돌아다니죠. 또 밀린 술값 같은 거 있어요? 정말 말이 안 되겠죠? 특히 인터넷 쇼핑몰 요즘에는 세상이 얼마나 편합니까? 쇼핑하기 너무 좋아요. 인터넷 쇼핑하는 경우 많아요. 또 백화점도 개인이 쓸데없이 또 심심하다고 백화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. 가서 아이 쇼핑이라고 하다 보면 또 물건 안 사게 됩니까? 옷도 사게 되고. 그리고 여러분들 장롱에 보면은 옷장에 보면은 올 겨울에 작년 겨울에 한 번도 안 입고 그냥 겨울 지나갔던 옷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러면 그거 필요한 것이었습니까? 필요하지 않죠? 또 뭐 구두 같은 경우 여성분들도 여러 켤레 있어요. 1년 내내 단 한 번도 안 신는 구두 있을 겁니다.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지름신이라 그러잖아요. 그렇죠? 애물 단지처럼 자리만 차지하는 지름신의 그 이 흔적들이 얼마나 내 주위에 많습니까? 이거 다 내가 돈을 낭비했다는 증명하는 물품들 아니겠습니까? 아마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물건 그런 거라면 내 인생에 결코 필요한 물건이 아니거든요. 앞으로도 10년간 사용한 가능성 거의 희박한 물건입니다. 이런 거 과감하게 처분을 하세요. 또 앞으로는 절대 살 이유가 없죠. 또 냉동실 같은 것도 그래요. 그렇죠? 열어보면 오랫동안 냉동실에 그냥 이 넣어둔 그러한 음식들도 아마 꽤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. 이런 거 정리하면 마음 또한 얼마나 홀가분해지겠습니까? 주변이 단순해지고 공간 넓어지면 더욱 좋죠. 넓어진 만큼 내 마음의 공간도 확장이 됩니다. 또 그렇게 한 만큼 또 내가 모았던 이 잔돈이 푼돈이 점점 커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. 사람이 꼭 물적이나 지적이나 공간이 있어야 그 안에 또 생각을 또 계속 집어넣을 수 있죠. 잠시 정리되지 못한 생각 보관할 수도 있죠. 그래서 여백의 이 공간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 봅니다.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의미 없는 술자리들, 불필요한 일들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그만큼 좋은 저녁 시간을 또 보낼 수도 있습니다.
우리가 하루하루를 알찬 날을 우리가 꼭 보내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